그동안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JBC 기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닌 밤중에 훈두깨도 아니고 어디 한번 언질도 없다가 느닷없이 얘다 뭐예요? 소문대로 좋은 일이시면 또 몰라. 선배님 혹시 그 지난번 성진그룹 보도 때문에 잘들 지내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번번이 너무한 거 아니냐? 잘 나가던 검사 옷 벗겨서 방송국에다 처박아두더니 혼자 힘으로 겨우 커서 빚 좀 벌라 하니까 그걸 또 쫓아내? 혼외자식 주제도 모르고 까분다 이거겠지. 그동안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아휴,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윤 대표님. 갑자기 너무 그러시면 어색한데. 아휴, 이제 익숙해지셔야죠. 그 민정수석 지명 발표 전에 적당한 날짜 찍어주시면 기사 준비하겠습니다. 모시는 동안 영광이었다. 적당히 좀 합시다. 그저 처세술만 갖고 그 자리 차지했다고 국장한테 불만 있는 애들 많아. 아무리 좋은 일 앞두고 있대도 서운하지. 오래 다닌 직장인데 송별회도 못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요즘 정치 아이돌 하나 키워내는 거랑 똑같다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부당하게 차별받는 혼외자 캐릭터 애견 구차해 보여도 우리한테는 이득이니까. 뭐 따지고 보면 전혀 사실 무근인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치 바닥이 연예계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스토리텔링 필수, 기획력 못보다 중요하고. 사람 마음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당신 진정성이란 말 알지? 어? 그래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진심이니 진정성이니 하는 것들이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겠지만 말이야. 근데 나한테 시시콜콜 그런 허접 쓰레기 같은 얘기를 다 쏟아내면 나들 어쩌라는 거지?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 마음 미처 헤아리지도 못하고 정말 미안해. 어?